유럽 증시도 오랜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는데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오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쏟아지면서 이게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53% 오른 524.76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날 기록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금주 랠리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방산주, 유틸리티 업종이 모두 1% 이상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9%,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자공 지수는 0.32%,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47% 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와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는 모두 1% 이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대체로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 브랜드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 명품주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는데 이에 대한 회의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범유럽 지수가 장 초중반까지는 보합선 위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주말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의 경기 부양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 적자율 상향 등을 언급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부양 규모 등의 이제 수치는 내놓지를 않았었어요. 즉 경기 부양 의지만 내비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이에 대해서 유럽 시장은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유럽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거는 명확한 부양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이제 높은 유럽 명품 업체들의 주가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요.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2.34% 떨어졌고 케링은 3.83%, 에르메스는 0.42%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명품주는 대체로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시장이 다시 눈을 유럽으로 돌리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탔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유럽 증권과 애널리스트들은 범유럽 지수에 올라있는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수익이 평균 4.6%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외신 보도가 쏟아져 나온 상태이고요. 유럽 기업들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러한 전망치에 근접한 실적을 과연 내는지는 다음 주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였던 건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오는 17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내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나오는 각종 지표를 보면 지난번 유럽중앙은행 회의 때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비춰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확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금리가 25베이스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보고 있다. 지난달 회의 직후 이 확률이 20%였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높아진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증권가에서도 관련 소식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네럴리 보험자산운용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인플레 리스크는 줄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되겠네요. 이렇게 유럽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